와,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 이렇게 엄청 맑은 날씨가 됐어. 연주꾼 야구라 요칸. 와, 오늘 아침에 이 새소리 들리세요? 오,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너무나 맑은 날씨로 이렇게 약간 덥기도 하면서 상쾌한 그런 아침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브렉퍼스트 먹고 또 온천에 왔으니까 온천 좀 즐기고, 그리고 유인 시내를 구경하다가 후쿠오카 그랜드 하얏 호텔로 저희는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내 구경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 너무 상쾌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한국하고 다른 이색적인 분위기라 좋은 경험하고 재미있게 머리도 식히고 또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또 호스트들, 좋은 곳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여기는 유인 기차역.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여기는 인포메이션.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맡기고 그리고 이따가 버스를 또 예약을 해놔서 여기 좀 돌아다니다가 유인 거리를 좀 돌아다니다가 저희는 또 버스를 타야 돼서 짐을 저쪽에 인포메이션 가가지고 짐을 맡겼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 맛있어, 도넛이랑. 아, 여기 도넛 맛있어. 오, 지금 도넛, 오. 이게 여기 맛 도넛 진짜 만들고 있어요. 맞죠? 레몬? 한국 나온 우리는 도넛이 먹어보고 싶어요. 신비가 다 가네. 예? 도넛이 6개 주문했어요. 일단 먹어보려고. 한국 나온 거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을 거예요. 저요. 할머니 아침 너무 많이 드셨대. 시연이 맛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맛이 어떻습니까? 뜨겁대. 맛이 어때요? Heaven. 여기서 제발 사야 돼요. 제발 사야 돼요? 도넛은 맛이 아니고 약간 빵 팬케이크랑 빵 같지. 그런 느낌이다. 맞아 팬케이크하고 막 이런. 그게 진짜 맛있어. 지금 방금 나온 거라 그치? 그리고 너무 안 달아. 좋아 좋아.
나는 소민이랑 같이 저기 해야 되겠는데? 유튜브? 어, 이 방해하지 마세요. 아, 어떠세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김시환 씨는? 캐러멜. 캐러멜 맛이 나요? 어우. 캐러멜 맛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필링이 뭐, 없어. 아니 너무 웃긴 게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몰래 끄집어내서 또 이분이 또 드시네. 이분이 또 드셔. 아니요. 가면 고로케 또 맛있는 데도 있고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있는 것도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 막 이런 것도 있고 어? 아주 많아. 알았지? 많이 먹으면 돼. 그리고 재미난 막 이런 아이들 볼 막 로봇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는 데도 있어. 뭐? 갑자. 응. 얘 봐봐. 어? 시안이 원숭이 원숭이 사람? 아 그거 빠지는 거야. 아. 오 어떻게 알았지? 연결계 피카츄네. 와 여기 인형의 집이야. 나 너무 좋아. 내 애기였을 때 여기 왔으면 나 완전히 헤비. 몬치치 아, 다 있어요. 아, 너무 웃겨. 보세요.